네, 빛나래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 조계현의 요즘 창업 이야기 첫 시간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에다가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창업의 흐름을 발빠르게 파악해서 알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당당하게 이 코너를 이끌어가줄 창업 전문가 조계현 네. 소상공인 창업전략연구소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창업 컨설턴트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하다 보면 예비 네.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이 창업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창업 형태는 크게 두 가지죠. 그 네. 독립 창업하고 또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이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독립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 네.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독립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 창업 형태가 성공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본사들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하나의 현상이 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로컬 프랜차이즈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게 좀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정보 공개서가 이제 얼마나 등록된지 한번 확인해 네.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제 5,525개가 등록돼 있어요. 5,525개. 정말 네네. 많네요. 이 브랜드 개수를 말씀하신 거죠? 예, 브랜드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체인 본사가 다 브랜드 전략을 쓰니까 네. 이제 실제로 본사 수로 따지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광주 전남의 브랜드 수가 7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예, 일단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210개 정도 되거든요. 비슷한 규모의 네네. 이 지자체인데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저희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본사가 좀 네. 지역에 편차가 있고 광주 전남 지역이 조금 적다 보니까 네. 사실 자본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유출이 되는 경우도 그쵸? 있죠. 타 지역 본사로? 네, 일단 타 지역에서 본사가 네. 이쪽으로 가맹점을 내면은요, 가맹점이 네. 이제 처음에 개설 비용하고 뭐 시설비, 네. 기타 뭐 로열티 그리고 매달 물류 비용 이런 게 나가는 게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해마다 적어도 수천억은 빠져나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요? 네, 네. 조금 안타깝고 좀 아쉽네요. 네, 그렇죠. 네. 광주도 조금 본사 경쟁력이 좀 더 세져서 광주를 네.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네, 금방 말씀하신 답변 중에 프랜차이즈 창업이 더 인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독립 창업이 아닌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본인의 노하우 경험이 없이도 이제 바로 창업이 가능하고요. 손쉽게.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체인 본사들이 가맹점을 모으려면은 아이템을 굉장히 신선하고 차별화 있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많아요, 일단. 네. 그리고 이제 본점이나 본사가 이미 성공을 검증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복제해 오면 되니까 네. 그런 게 매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경우는 이제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본사가 굉장히 많이 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가 높아요. 아. 그래서 독립 창업하는 것보다 초반에 오픈했을 때의 그 초반에 오는 고객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런 게 좀 매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창업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 독립 창업보다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매뉴얼이 잘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매뉴얼도 되게 철저하게 네.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 예. 네. 뭐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을 쭉 얘기하셨는데 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독립 맞아요. 창업과 프랜차이즈 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네, 일단 그 경험과 이제 노하우 면에서 네.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하면 그게 좀 필요가 없죠. 필요가 네. 없고 창업 비용은 이제 보통 네. 예, 독립 창업이 오히려 좀 창업 비용이 좀 덜 들어간다고 할까요? 네. 네, 창업 비용이 덜 들어가고 오히려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은 조금 더 들어가는 편이죠. 네. 네. 제일 위에서부터 그냥 창업 준비 기간. 네네. 창업 준비 기간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네요. 네. 창업 준비 기간이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의 경우에는 좀 짧습니다. 네. 그리고 식자재 같은 경우는 그 독립 창업이 직접 구매하니까 수익성은 좀 더 올라가고요. 네. 또 본사가 일괄 배송하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편리성에서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수익성은 역시 독립 창업이 좀 더 높을 것 같고요. 독립 창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성이 높은가요? 네. 네, 높죠. 왜냐하면 본사의 로열티나 네. 또 식자재의 어떤 마진 같은 게
아무래도 네. 지급할 게 줄어드니까. 네네. 본사가 가지고 가는 걸 이제 안 줘도 되니까 동창회의 네. 경우는 이제 그런 네. 게 좀 있고요. 그 네. 나머지 뭐 개성이나 오너리스크 요즘 또 떠오르고 있는 맞아요. 이슈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프랜차이즈에 이제 뭐 오너리스크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좀 네. 네, 좀 많이 더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거 이제 경험과 노하우 이런 거 살펴보면은 독립 창업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필요한 상황이라면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게 좀 매력이고 창업 비용이 이제 또 조금 들죠. 시설비나 가맹비 이런 거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그다음에 브랜드 파워 부분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이 좀 유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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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홍보 마케팅은 역시 프랜차이즈가 좀 홍보 마케팅을 좀 활발하게 하니까 그게 더 훨씬 네.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프랜차이즈에도 좀 다양한 업종이 있잖아요. 네. 네네. 요즘에 어떤 분야가 인기가 있습니까? 프랜차이즈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외식업 위주로만 발달을 했습니다. 거의 85% 넘는 브랜드들이 외식업으로 몰려갔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게 또 포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업과 서비스업도 이제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 외식업이라고 하면 뭐 커피, 레스토랑 생각하는데 네네. 판매업, 서비스업이라고 하니까 딱 익숙하진 않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판매업 하면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게 편의점 하나 볼 수 있고 편의점. 네. 네. 그다음에 의류 전문점, 그다음에 문구점, 화장품 가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판매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관리 샵이랄지 아, 네. 많이 봤어요. 예, 미용실도 그렇고요. 네. 뭐 학원, 그다음에 세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서비스 업종입니다. 네. 네. 요즘에는 어떤 분야든지 이제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창업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게 이제 실패율이 높다는 거. 그게 네. 좀 걱정이에요. 아. 실패율을 좀 줄이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노려야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일단 그 실패율을 먼저 알아보면요. 네. 우리가 보통 4년 이내에 보통 그 실패율이 6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제 다시 평균으로 나눠보면 네. 연평균 15%씩 계속해서 예비 창업자가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4년쯤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네. 그 주요 실패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시장이 포화됐는데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이런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그 상권 자체도 이미 포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템과 입지가 이렇게 부조화시켰다. 네. 잘못 들어간 거 이제. 뭐 대학가에 들어갈 것들이 있고 고급 단지에 들어갈 것들이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부조화가 일어났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동네 상권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동네로 들어오면 이제 실패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다음에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요것들도 좀 실패 원인이 작용하고 있고 또 운영 자금 문제가 좀 커요. 그래서 네. 보통 운영 자금을 너무 준비 안 한 채로 네. 하다 보니까 좀 나중에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운영 자금 보통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할 때 또 이제 이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운영 이런 네. 것들도 좀 단점으로 꼽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시장 조사도 철저히 하고 운영 자금도 네. 충분히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한 최소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네. 6개월 정도 장사 조금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한 1, 2년 정도 계속 이렇게 좀 버티다 보면 적자가 나다가 또 흑자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네. 그런 사례도 말씀을 하셨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사전에. 네, 네. 보통 이제 사실 이게 소상공인 창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네. 고객한테 계속해서 창업 첫날처럼만 대하면은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네, 되게 이제 변해서 이제 본인도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관리를 좀 못해서 그런 건데 되게 보면은 한 장사가 적자가 났는데 한 1년 네. 6개월 정도 유지해가지고 결국 대박집으로 네. 이렇게 변환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참 말이 창업이지 그 현장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로컬 프랜차이즈가 7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요즘에 기대가 되는 곳에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그 최근에 이제 그 광주 지역에 그 일식하고 또 네. 경양 그러니까 양식이죠. 이거를 네. 콜라보한 어떤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본점이 생겼는데요. 거기가 이제 현재 직영점 하나하고 또 나주와 대전에 그 가맹점 두 개를 운영해서 총 3개점이 영업 중인 오. 그 브랜드를 좀 다녀와 봤습니다. 네, 좀 궁금한데요. 그럼 소장님이 다녀온 이 우리 지역 로컬 프랜차이즈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거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이거 오픈하신 지가 횟수로 3년씩 됐습니다. 횟수로 네, 3년? 네, 네. 아,
정말. 지금 이게 3년이고 지금 뭐 인테리어 이 컨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좀 독특하긴 한데 인테리어가 빈티지 레스토랑이고요. 아, 빈티지 네, 아메리칸 레스토랑. 스타일을 조금 강조했습니다. 아, 아메리칸 스타일로요. 지금 이게 시설비가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네, 아무래도 좀 하이엔드 재료를 쓰다 보니까 네. 네, 평균에서 지금 한 40평 기준 한 2억 정도. 2억 정도. 네. 등도 이게 지금 굉장히 독특해요, 자체도. 천구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조물을 해가지고, 고객들의 시선이 편안하게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 요게 이제 그 숙성, 그 자랑하시는 그 신선도 막강한 고기인가요, 이게? 그럼 잠깐 열어서 지켜볼까요? 아. 네. 이게 호주산 그 냉장 안심이고요. 네네. 예. 냉장 안심이에요. 네네네. 아, 그냥 수입할 때부터 그 냉동 과정 없이 냉장으로 들어온 네, 냉장으로 예, 네. 배 타고 한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네네. 좁은 데서 이렇게 네. 쪽으로 나오는 게 또. 네. 네, 영상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둘러보고 오셨네요. 이 전문가의 예리한 안목으로 봤을 때 네네. 잘 되고 있던 점 그리고 네. 개선해야 될 점 뭐가 있었나요? 일단 그 잘 되고 있는 점은 그 아이템 자체 조합이 일식하고 양식을 섞었다는 거 이게 네. 좀 이런 결합은 되게 신선한 결합이거든요. 네. 이런 게 좀 괜찮았고요. 또 메인 메뉴를 스테이크와 랍스타로 잡았다는 거 네. 네. 네, 요게 또 설정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소품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네. 사장님 직접 다 챙기셔가지고 디테일이 좀 좋았다는 거 이런 것도 장점이고요. 또 이제 오너분의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현장 가봤더니 그래서 이분의 열정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의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네.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이런 걸 좀 예,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이 브랜드가 아직 그 정식으로 정보 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빠른 시간에 어떤 그 시스템 구축하고 네. 정보 공개서 등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매장 내부가 그 열기가 많이 나는 어떤 불판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메뉴 특성상. 그래서 네. 여름철에 버틸려면 매장 면적의 3배수 정도의 냉난방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 현재는 이제 두 배수인 200% 정도를 돌리다 보니까 네. 아, 약간 좀 온도 면에서 좀 예,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건 네. 보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인테리어 시설당 조명이 네. 너무 야간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예, 주간에도 좀 뭐라 할까요? 좀 분위기 분위기가 야간 분위기가 난다는 거 어둡다. 예, 살짝 어둡다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명 보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명도 중요하군요.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양식과 일식의 조화가 어우러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유사업종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어떤지 또 그게 궁금해요. 네네. 그 보통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한참 인기 있었던 게 퓨전 메뉴라는 말이 있었죠. 네. 퓨전 네. 메뉴는 이제 A와 B라는 어떤 요리를 섞어가지고 C라는 맛을 만들어내는 게 퓨전 요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A와 B를 그대로 살려서 세팅해 놔버리면은 각자의 고유 맛이 지켜지잖아요. 이걸 네. 이제 콜라보 메뉴나 이제 하이브리드 메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메뉴인데 이런 메뉴 조합이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삼겹살집에 어떤 연어를 같이 팔거나 네. 네, 치킨집에서 족발을 같이 세팅해서 내놓거나 심지어 최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또 문어하고 그 보쌈이나 이런 걸 같이 세팅하죠. 네. 이런 게 이제 콜라보 메뉴입니다. 의외의 조합으로 어떤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만족도를 이제 얻어낸다는 그런 조합이죠. 사실 한 가지만 먹으면 또 다른 게 먹고 싶고 그런 네네. 게 네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여심을 저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양식과 일식 콜라보로 이 로컬 프랜차이즈를 한 이 집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재 지금 매출이 얼마쯤 빠져나온 겁니까, 현재? 상무지구 같은 경우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많이 나오고 2억 3천 정도 나옵니다. 순수익률 같은 거를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되게 예비 창업자들 제일 궁금한 게 네. 예, 다 좋은데 수익률은 얼마예요? 이거거든요. 네네네. 예. 수익률은 저희가
이렇게 생물을 쓰다 보니까 네네. 약간 뭐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계절적 요인이 좀 작용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뭐 랍스 같은 게 뭐 이렇게 공급이 뜬다면 약간 가격이 상승이 되고 네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수익률은 20에서 25. 네, 좀 많이 나오면 30에서 35. 네, 이곳이 창업한 지 3년째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창업 비용이 2억 원 정도 들었다고 네네. 했죠. 네네. 그러면 이 정도 순수익을 내고 있으면 네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이제 요즘 우리나라 외식업계가 네. 평균 수익률이 이제 18% 정도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25%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다만, 네네. 다만 이제 저 수익률이 세 전 수익률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저 정도 매출이면 아마 5%에서 6% 정도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수익률은 한 20% 정도로 지금 봐야 되는데요. 네. 그렇다 치더라도 20%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네요. 굉장히 네. 높죠. 근데 창업비용이 2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네.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소자본 창업으로 보기 좀 어렵죠, 살짝. 네. 네, 근데 요즘 뭐 분식점 하나에도 1억 5천만 원을 쓰는 뭐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매장 평수는 40평이죠. 중형 네. 평수다 보니까 이 정도 창업비용은 거의 대부분 평범하게 나오는 수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창업비용에 이제 그래도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네. 그 뭐랄까 친구나 또는 뭐 가족과 같이 동업을 하면 네. 창업 비용의 부담은 50%로 줄이고 그렇죠. 네. 또 리스크는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또 이중 효과가 있겠죠.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아이템의 특성상 굳이 1층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아이템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층, 3층 권리금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창업 비용은 좀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소장님이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네네. 이곳을 총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 어떤가요?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일단 아이템과 메뉴들이 그 20대, 30대 어떤 여성들을 이렇게 취향을 저격했다는 거. 요즘 맞아요. 20대, 30대 여성들이 이제 주요 소비군으로 떠올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여기다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 체인 본사들이. 네. 네,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메뉴 자체가 랍스터라는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어떤 그 외식업소들은 그 가격의 부침, 사입가의 부침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정적인 수급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식자재 물류까지 겸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서 다소 유리한 상황이고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아직 프랜차이즈로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되셨으니까 네. 이제라도 빨리 시스템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또 정보 공개해서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현의 요즘 창업 이야기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 조기현 소장님이 지역의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의 독립 창업자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